동계올림픽 효자 종목 쇼트트랙의 묘미는 뭐니뭐니 해도 코너링입니다. 직선 주로에서 얻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땀에 손을 쥐는 손에 땀을 쥐는 역전의 재역전을 보는 맛이 있죠. 얼음판에 바짝 붙어서 넘어질 듯 코너를 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스케이트 날에 있습니다. 쇼트트랙 스케이트 날은 부츠바닥 정중앙이 아니라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. 또 코스를 도는 방향으로 살짝 휘어지기도 했어요. 빙판에 닿는 마찰력과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을 줄여 코너를 빨리 돌도록 선수마다 휘어진 정도도 다르답니다. 몸의 기울기가 코너링 할 때 한 30도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어요? 30도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 되겠네요. 저는 이번 생엔 그런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 평창올림픽만 보고 달려온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. 바로 너희들의 올림픽, 나의 올림픽으로 만들길 응원할게. 파이팅!